우유 꼭 이렇게 드세요. 이게 웬 말이에요? 제가 한유말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호르몬성 암환자를 비롯한 동물성 단백질 대표적인 음식, 네, 우유. 자, 유방암 환자가 매일 드셔야 될까요? 전립선암 환자는요? 난소암은? 폐암은요? 왜 우유를 드시는 것이 여러분 건강에 유익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여러 시간을 강조했는데, 자, 2부, 우유 꼭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다. 허버트 M. 쉘톤 박사님은 우유를 만약에 꼭 부득이하게 먹어야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우유를 드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량의 우유와 설탕을 함께 먹는 것은 건강에 이롭다, 해롭다. 예, 유방암 환자들의 대표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유방암 환자가 우유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책을 쓴 분도 계시죠. 자, 그래서 호르몬성 암은 호르몬성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유를 드신다고 할 때, 설탕을 함께 넣어서 먹는 것은 상당히 해롭습니다. 그것들은 신체 조직을 불결하게 하고 이 혈관이 정체되게 합니다. 좀 이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천연계에서 각종 어린 생명들은 우유만 섭취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실제로 포유동물들은요, 젖먹이는 우유를 제외한 다른 음식을 먹이지 않습니다. 예. 그런 후에 우유와 다른 음식을 같이 먹는 시기가 오지만 그것들을 따로따로 먹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새들은 질병이 없어요. 새들이 날다가 병에 걸려서 떨어지는 새들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추락하는 새들이 없어요. 새들은 소화기가 병드는 새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죠? 새들은 음식물 배합을 새들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새들은 벌거지는 벌거지대로, 나달은 나달대로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벌거진 단백질은 단백질대로, 나달인 탄수화물은 탄수화물대로 따로 먹지, 탄수화물 한 입, 벌거지 한 입, 나달 한 입, 벌거지 한 입, 이렇게 먹지 않아서 새들은 소화기가 병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새들에게서 이런 지혜를 배운다면 새들도 단백질하고 뭐는 썩지 않아요? 탄수화물은 썩지 않는 지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유독이 이 사람은 그런 지혜가 없어서 병이 많이 걸리는데, 자, 소들도, 젖소들도 뭘 아냐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유와 다른 음식을 같이 먹는 시기가 오지만 그것들을 분리해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유하고 단백질을 같이 먹지 않고, 우유하고 지방을 같이 먹지 않고,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유식을 할 때가 오면 다시는 우유를 먹지 않습니다. 자, 우유는 아기들의 식품입니다. 젖먹이 기간이 지나면 우유는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하루에 우유 꼭두 잔씩 드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대개 전립선 염증이 있고, 전립선 비대 증세가 있고, 또 전립선 암으로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우유를 즐겨 드시더라고요. 호르몬성 음식을, 계란과. 자, 낙농산업과 의료 전문인들은 우리가 사는 동안 매일 1쿼터의 우유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전생에 동안 그냥 젖먹이 젖소로 살아야 할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상업적인 계획이지 우리의 인간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유는 특별히 우유에 함유된 단백질과 지방, 크림 때문에 모든 음식과 잘 섞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유가 궁합이 맞는 애가 있어요. 뭐가 궁합이 맞는데요? 신과일. 대표적인 게 오렌지나 레몬과 궁합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시트러스 프루트, 신과일 종류와 궁합이 맞아요. 자, 그런데 우유는 대개 다른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지방과는 궁합이 맞지 않아서 잘 혼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유가 우리 위로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은 바로 gastric digestion을 보면 위에서 소화될 때 여기 보니까 이게 뭔것 같았어요?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이 응고된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우유가 겨울에 추워서 끓여 드신다고 할때 어때요? 끓여 보면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나오는 그 카제인, 우유의 대표적인 단백질인 카제인이 이렇게 우유는 위로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응고되어서 응유가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혈액이 왜이 콜레스테롤로 이렇게 끈끈한 점액질을 이루고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왜 높아지는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시나?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자, 요게 뭐라고요? 카제인이 응고된 거라고요. 우유는 위로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응고되는, 응유되는 현상 때문에 이 응유가 위에 있는 다른 음식을 감싸는 경향이 있어서 위액의 소화액을 받아야 소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 위액과 이 음식물이 소화되는 것과 이 격리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안에서 계속 부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응유가 다 소화될 때까지 다른 음식물에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뭐 각종 산들이 소화가 되지 않고 중지되면서 중지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서 부글부글부글 끓으면서 부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들의 이 대변에 그렇게 썩는 내가 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유를 드시거나 계란을 드실 때 왜 그렇게 부패되는 냄새가 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유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유를 드신다면 우유는 어떻게 먹는다? 우유는 한번 해보실까요? 우유만 따로 마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유 대신 여러분들이 동물성 우유,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이 여러분들에게 암을 촉발하는 촉매제라면 대신 여러분들은 어떤 우유를 드시면 됩니까? 제 요리책에 소개되어 있는 무슨 우유를 드시면 될까요? 네, 뭐요? 넌밀크, 견과류 우유 드셔보셨잖아요. 아몬드나 캐슈넛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호두나 브라질넛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밤새 견과류는 어떻게 해서 드셔야 돼요? 로스팅된 거, 구워진 거 드셔야 되죠? 예, 그러면 소금 조미된 견과류 드시는 게 좋겠죠? 예, 왜요? 예, 예. 그래서 견과류는 어떻게? 생 견과류를 반드시 침수시켜서 효소 억제물질들을 날려서 드시는데 그 견과류를 저녁에 여러분들이 내일 견과류를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녁에 밤새 담가 놓으셨다가 캐슈넛이든 아몬드든 브라질넛이든 뭐 호두든 담가 두셨다가 아침에 저 보면 구정물이 줄줄 나와요. 콩 담가 놓은 물은 사포닌이기 때문에 쓰셔도 되지만 견과류 담가 놓은 물은 독극물입니다. 효소 억제물들 물질을 날리고 그걸 드시면 안 돼요. 어우, 견과류 담가 놓은 물 이 아까운 지방 덩어리 물 하시면서 그거 아깝다고 드시면 안 됩니다. 그 꾸정물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또 한 두세 번 씻으셔야 돼요. 예, 깨끗하게 씻어서 그러면 꾸정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우리 이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젖어있는 견과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건조기에 말려서 견과류채로 드실 거면 뭐 그렇게 하시고 갈아서 드레싱 소스로 하실 거면 말려서 쓰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되게 넌밀크를 만드는 거 너무 간단하죠? 젖어있는 견과류, 아몬드 한 컵에 물 두 컵, 캐슈넛 한 컵에 물 두 컵, 예, 믹스, 고속 믹서기에 바이타믹스 같은데 드르륵 깔면 그게 뭐예요? 가장 건강한 견과류, 넛 밀크입니다. 예, 그 너무 좋죠? 이제 여러분 우유 사러 이 다른 데 슈퍼 안 가셔도 돼요? 여러분 드셔보니까 어떠셨어요, 넛 밀크? 너무 맛있고 너무 고소하죠? 예, 힘이 나고. 그렇게 가장 좋은 이 넛 밀크 하나 배우는,만 배우셔도 여러분 제 요리 쪽에서 성공하신 겁니다. 예, 아셨죠?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넛밀크를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거기다 초코우유처럼 드시고 싶으시면 예 가루를 넣으시면 돼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예, 조금 더 맛있게 드시고 싶으시면 소금을 조금 가미하셔도 되고 그럼 진한 맛이 나겠죠. 예, 거기다가 예, 또 만약에 단 거를 조금 좋아하시면 메이크슈럽이나 꿀을 조금 넣어도 되겠고 그냥 드셔도 너무 고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젖소의 우유 말고 여러분들의 이 IGF-1 같은 이제 암을 유발하는 이 특정 단백질이 있는 카제인이 없는 건강한 넛밀크를 드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만약 우유를 드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드시라? 우유를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지방과 대개 밖에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 자랄 때 어떻게 드셨어요? 우유하고 빵하고 엄마들이 같이 해주셨죠. 토스트하고 우유하고 같이 드셨죠. 뭐 지금도 여전히 그런 식생활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좋지 않은 궁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유하고 빵의 궁합 좋지 않아요. 예, 자 그런데 보니까 우유를 드신다고 하면 우유만 따로 마시는데 만약에 어린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려면 과일을 먼저 먹이고 30분 후에 우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우유는 카제인이 응고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응고되기 때문에 부패되기 때문에 다른 음식과 섞이지 않는데 우유하고 비단 궁합이 맞는 애가 있다면 누구? 신과일. 그런데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먼저 먹고 30분 뒤에 우유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유는 신과일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과일과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규칙을
잃어버리지 말으셔야 돼요. 자, 여기 또 중요한 이 건강의 팁이 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은 우유와 살코기를 같이 먹어요? 같이 먹지 않아요? 그런데 요새 이제 여러분들이 먹방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 사골국물이 뭐 골다공증에 좋다고 칼슘과 인산의 레벨이 맞지 않아서 오히려 더 쭉쭉쭉쭉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드세요, 다? 예, 뭐저 사골국물을 끓인다고 또 우유에다가 우유를 넣어갖고 이 뼈국물을 우려서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 골다공증, 골 조성증, 골 완화증 거기서 칼슘이 더 쭉쭉쭉쭉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궁합에 대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이고, 이 하버드 대학의 짐 메이어 박사가 남편 죽이는 10가지 방법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남편이 미우시면 또 우유를 먹는 방법이 있는데 우유는 곡류, 다른 전분이 뭐죠? 빵과 같은 전분기가 많은 탄수화물이죠. 복합 탄수화물. 그래서 우유에다가 또밥 말아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참, 그 독특한 식이요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맛 없다고 또, 이 영양가 높이신다고 또, 저 우유 국물에다가 밥 말아가지고 먹는 방법이나, 또는 우유하고 빵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식이요법입니까? 분명히 금지해야 하는 식이요법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우유 한 모금 마시고 빵 먹고, 우유 한 모금 마시고 빵 먹고, 좋은 궁합일까요? 예, 소화기가 병드는 대표적인 궁합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뭐는 금지해야 된다? 우유 단백질과 뭐는 빵과 같은 전분, 탄수화물의 배합은 금지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